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차량이 아트원에 입고돼서 4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설명에 앞서 4세대 신형 카니발 출고 시 7인승보다는 9인승이 유리하다는 점한번더 강조를 드리고요. 자, 3세대 카니발도 마찬가지 적용되었던 황제 차박 캠핑에 신의 한 수, 전동 침대 시트. 현재는 이렇게 4인승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요. 취침 모드부터 설명하기 전에 우선은 뒤에 트렁크 공간. 자, 4인승이기 때문에 시트가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에서는 넉넉한 짐 실을 수 있는 공간 확인했고요. 양쪽에 롱레일 설치한 거또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 전기 장치인데요. 전기 장치는 자, 3세대, 4세대 신형 카니발 모두 복받은 싱킹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와는 다르게 이렇게 싱킹 공간에 전기 장치를 모두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본 차량은 아트원에서도 동일하게 설치할 수도 있지만 고객님께서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딥사이클 배터리, 그 다음에 인버터 설치해 온 상태에서 아트원에서는 무시동 히터를 추가했습니다. 아트원에서는 지금 영상 나가는 것처럼 100A 인산철, 그 다음에 45A 주행 충전기, 그리고 무시동 히터, 추가로 인버터는 뭐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가 있고요. 무시동 히터는 디젤 전용 에버스 패커고요. 이렇게 송풍구까지 설치가 된 상태고요. 자, 수납함은 복입니다. 3세대든 4세대든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은 차박 캠핑카 전기장치 만들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간단하게, 초간단하게 승차 모드에서 침대 모드로 변환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선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스위치로 가볍게 등판을 우선 내려주시고요. 등판을 내렸을 경우에는 승차 모드와 침대 모드의 차이는 방석과 등판이 승차 모드일 때는 방석 부분이 뒤에가 들어가야 되고 앞부분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취침 모드 있을 때는 요층이 없애줘야만이 편안하게 잘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주면은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의 베이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좁죠. 짧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언더서포트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현재 총 길이는 1750. 1750이면 너무 짧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뒤에 헤드레스트를 연장해주면 1850까지 연장이 되고요. 별도로 벽에를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없는 것이 사이드 축에 팔걸이 암레스트를 이렇게 옮겨놓으면은 두 명이 간단하게 취침할 수 있는 모드로 변신이 됩니다. 여러 가지 캠핑카 종류가 있지만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을 최소화하고 평소에는 데일리카로 이용, 업무용으로 이용을 하고 주말 혹은 잠시 쉴 때에는 편리하게 침대 시트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에서의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는 이미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렬로 들어가서 추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출고 당시에는 순정 9인승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 운전석 쪽에는 별도의 시트 없이 순정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바닥 쪽에 보면은 컬팅 자수가 들어간 쿠션이 있죠. 컬팅 자수가 들어간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적용되는 아트원 무본딩 전체 바닥이고, 2열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컬팅 자수가 들어간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모노림에 비해서 쿠션감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컬팅 자수 위에 요트 바닥 을 설치할 경우 이렇게 층이신 거를 없애주고 요트 바닥은 평평해 갈수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현재 사이드 쪽에 커튼이 아트원에서 허니콤 블라인드로 금형 제작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면은 아마도 출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정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 있는 차량에 천정 모니터를 설치했고요. 앞으로는 하이루프로도 구조 변경 가능하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높이는 전동 침대 시트를 했을 때 높이는
일반 키가 평균 180 미만이면은 머리가 닿을 듯 하는 그런 상태고요. 자, 롱레일을 설치한 이유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의 전후 이동은 롱레일을 통해서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레바를 올린 다음에 밀면은, 쭉 뒤로 밀면은 시트가, 자, 쭉 뒤로 밀면은 보시다시피 2열에 1열과 2열 사이가 엄청난 공간이 생깁니다. 이 엄청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운전석과 조수석 뒤에 침대와 연결되는 콘솔 개발 중인 것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최초, 아니 전 세계 최초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이 4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로 변신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하시면은 보다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카니발을 구입 혹은 구입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쾌청한 가을 날씨, 3일 연휴가 시작되는 불목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캠핑,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